자, 오늘 이제 기합을 나갈 건데, 기합은 말 그대로 그냥 한자야. 대기압이야. 대기압. 대기압인데 우리가 압력이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압력. 압력이 뭐냐. 압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물리량을 얘기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하는, 그러니까 고정값이 있어야 되거든? 그 압력에서 고정값은 뭐냐면, 단위 면적이 고정값이야. 그냥 일정한 면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일정한 면적에서 누르는 압력, 그걸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한다. 압력, 아니, 누르는 힘. 그래서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얘도 힘이 세고, 얘도 힘이 세고, 얘도 힘이 센데, 서로 작용하는 단위가, 넓이가 달라버리면, 누가 압력이 센가요?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하나 물리량은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딱 정확하게 누가 압력이 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적 자체를 일정하게 고정해주고 나서 힘을 측정해주는 게 압력이라는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게. 그 뾰족한 구두 있지, 힐 같은 거, 바늘이나 자 바늘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좀 좁아요, 넓어요? 굉장히 좁죠? 이게 뾰족하잖아. 그래서 얘는 단위 면적이 굉장히 좁아.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압력이 세지는 거거든. 이게 압력 공식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압력 공식은 그거야. 간단하게 봐. 단위 면적 중에 힘이야. 이게 압력 공식이거든. 그래서 바늘 같은 경우는 면적이 낮잖아. 그러니까 압력 자체인 요 값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바늘 자체가 꽂으면 구멍 뚫리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세서 구멍이 뚫린 거야. 아니, 그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바늘이라는 게 뾰족하니까 당연히 뚫리죠,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뾰족할수록 더 압력이 센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막 그 뾰족한 그 여자들 신는 힐 있죠, 힐. 힐 그 뒤꿈치. 뒤꿈치로 우리 그 여기 뭐야, 발등이라고 하냐? 발등을 밟잖아? 죽어나요. 엄청 아파요. 거의 뭐 바늘 찍히는 것처럼 아프죠. 그래서 압력이라는 거는 과학적인 용어로, 압력이라는 얘기는 면적이라는 게 무시를 못한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럼 기압이 작용하는 방향은요, 모든 방향이에요. 내가 만약에 뭐 여기 지금 현재 여기서 기압이 있겠죠? 여기서 기압이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있다 칠게요. 그럼 얘는 사방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면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눈에 보이면 좋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 지금. 오케이? 볼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유리컵에 물을 담았어요. 담았어. 그 다음에 종이로 덮었나 봐. 종이 덮은 후 거꾸로 뒤집어도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뭐, 이것도 뭐 틀릴만은 아니겠죠? 이게 왜 가능할까? 대기압을 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리컵에 물을 담아놓고서 이렇게 물을 담고, 알지? 이렇게 종이를 덮고, 그 다음에 어떻게? 뒤집죠? 아, 이렇게 되진 않겠지. 뒤집었는데? 이렇게 되죠. 이게 가능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대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이게 만약에 대기압이 모든 방향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여기는 이쪽으로 대기압이 쏠리면 여긴 대기압이 이제 안 작용하니까 종이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럼 후루루루 대청소가 일어나겠지? 그런데 이제 다 눌러준다고. 일정하게 모든 종이의 면적을 싹 다 눌러준다고. 이해 갔어?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얘네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 자, 두 번째.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닫았어. 그 다음에 플라스틱 병을 얼음물에 넣으면 사방으로 찌그러진다. 오, 뭐 이거는 약간 열팽창 같은 것 같은데?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닫은 후 플라스틱 병을 한번 그리게 되면 얼음물에 넣는다.
사방으로 찌그러진다. 이런 얘기 해주기. 얼음물을 넣으면. 요런 얘기 같은데? 그니까 물, 따뜻한 물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얼음물을 넣으면 사방으로 찌그러진다. 이게 왜 찌그러질까? 압력 차이가 생겨서 아마 찌그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그렇대요. 어쨌든 간에 뭐, 사방으로 찌그러진다. 압력 차이가 생겨서 찌그러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잠깐만, 이거를 뭐 설명을 해야 되나? 잠시만. 이게 무슨 원리일까? 이거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닫은. 따뜻한 물을 넣었다고? 그러면은, 따뜻한 물을 넣었다. 아름다워. 아, 알겠다. 이게 그거 같아. 우리가 원래, 여기다 따뜻한 물 넣으면, 여기 있는 공기는 이 플라스틱 병의 면 자체를 밀어내는 성질 있잖아. 열팽창 때문에. 압력이 좀 세겠지, 그거는. 바깥에는 대기압이 일정하단 말이야. 대기압이 일정하거든? 이해했어? 그런데 얼음을 갖다 대면은 얘네가 식어, 안 식어? 식으면 여기 안에 있는 공기가 활동 자체가 좀 느려지고 하니까 압력이 낮아지겠지. 압력이 낮아지는데 일정해. 그럼 누가 이겨? 얘가 이기지? 그러니까 누르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얘는 대기압이 일정하잖아. 이게 이거랑 똑같아. 풍선이 있었거든? 풍선이 이렇게 됐지. 니네 그 헬륨 풍선이나 뭐 그런 거 알지? 일반적인 풍선이라고 가정해볼게. 이 풍선이 그냥 우리 지구 위치에 있을 때는 압력이 똑같았거든?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별로 없어지는 거야. 점점 작아지는 거야 이쪽에. 이해했어? 이렇게 작아진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쪽이 더 세지지? 그러면 이 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커지지. 왜? 밀어내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예시는 대기압이 점점 작아지는 거지. 올라갈수록.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쪽에가 일정한 거라서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팡! 터지는 거야. 올라갈수록. 이해했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고 있어. 그냥 왜 그런지 알면 좀 좋아. 어차피 과학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신문지를 펼쳐서 자럿바르게 들어 올리면 신문을 펼쳐 자럿. 뭐야 이거 뭔 얘기하는 거야? 신문지를 펼쳤어. 자로 빠르게 들어 올리면 신문지가 잘 올라오지 않는다. 뭔 말이지? 자로 빠르게 들어 올리면. 아, 이거 그거 같아. 그러니까 신문지를 펼쳤어. 자를 갖다가 빠르게 들어 올리면 신문지가 잘 올라오지 않는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대기압을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서 누르는 압력이 다 작용을 하니까 이게 누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얘가 누르고 있어가지고 얘가 잘 안 올라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맞긴 하지. 이거 잘 안 돼. 바로 올라오지 않아. 이게 미끄러지거나 한쪽 쏠리거나 막 이러거든. 이게 위에 누르는 힘이 다 똑같이 작용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아무튼 그런 예시가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비압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냥 몸속에도 뭐랑 같아? 대기압하고 똑같은 압력으로 하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야. 야, 생각을 해봐. 야, 우리 몸 안에서 압력 자체가 대기압보다 크잖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가 커져 안 커져? 맞잖아. 이 안쪽에서 대기압이 좀, 이 안쪽에 있는 압력이 더 커지면 밀어내잖아 우리를. 그럼 우리 쭈쭈쭈쭈쭈쭈쭈쭈 팡 터지겠지. 죽겠지 아마. 아니면은 이 바깥에서 누르고 있는 대기압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압력이 좀 작아.
우리 슉슉슉슉 연습을 해야겠지. 이해하세요? 자, 이 실험이 뭐냐면 기압을 측정하고 싶은 거야. 대기압을. 이걸 토리첼리라는 이제 과학자가 수은이라는 액체성 금속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거든. 뭔 얘기하는 거냐면 기본적인 이론이 뭐냐 이거야. 지금 여기 맹관이라고, 맹관. 맹관이 뭐냐면 막혀있는 관이거든. 내가 여기다가 수은을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놨어. 그러면 이런 생각한 거야. 아예 대기압이 있긴 할 거야. 그 대기압이 누르겠지 당연히. 누르면 수은이 어떻게 돼? 밀려가지고 올라가겠지, 맞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딱 여기까지 도달해서 멈췄어. 그러면 수은의 높이만큼, 뭐라고? 손의 높이인데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대기압이 누르는 요 표면 있지, 표면. 요 표면만큼으로 수은이 누르겠지? 그리고 대기압이 누르겠지? 두 개가 힘이 어때? 같으니까 얘가 멈춘 거야. 알겠어? 만약에 대기압이 누르는 게 좀 더 크다면 수은이 아직도 더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지. 언제까지 올라가? 동일해질 때까지. 크기 자체가 동일해질 때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자, 대기압이 있어 없어? 대기압은 일정해요? 계속 증가해요? 작아져요? 일정하죠. 자, 그럼 봐봐. 대기압이 일정한 대기압이 눌렀어. 수은이 올라가 안 올라가? 한 여기까지 올라갔다 칠게.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멈추지가 않았어. 안 멈췄어, 안 멈췄어. 오케이? 왜 안 멈췄을까? 아직은 대기압이 누르는 힘을 이길 정도 높이가 아니야. 그래서 더 올라간다고. 언제까지? 이제 대기압을 이길 정도의 힘으로 누를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멈추는 거야. 그래서 더 올라갔어. 아직까지도 대기압을 못 이겨. 더 올라갔어. 아직까지도 대기압을 못 이겨. 더. 한 요 정도로 한번 가정해보자. 이 정도 됐을 때 스탑! 딱 멈췄어. 그러면 이 높이가 높이만큼의 이 수은이 누르는 것도 있을 거 아니냐. 이 힘이 대기압하고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 돼. 움직이는 현상들은 항상 평형하게 만들려고 움직이는 거야. 동일하게 만들려고 움직이는 거야. 자, 이거는 좀 재미삼아서 얘기해 줄게.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확산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맞지? 기억나지 이거? 높은 온도에서 전원도로 움직여 안 움직여? 용질이 움직이는 거 맞지? 녹는 그 자체들이, 맞지? 그러면 농도가 처음에는 차이가 있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똑같아져 작아져? 똑같아지지 농도, 맞지? 농도 평형 기억하시죠? 그럼 무슨 말이야? 차이가 나는 힘이 차이가 있어, 차이가. 근데 동등해질 때까지 움직이는 거야.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은 용질은 움직이긴 합니다. 여기서도 알겠지? 하지만 우리가 현상으로 봤을 때 동일해진다는 얘기야. 이해갔어요? 얘는 그렇진 않아. 뭐 대기압이 누르고, 그러니까 동일한 힘이지만 계속 대기압은 누르고 있는 건 맞지만 수은도 이제 누르고 있는 건 맞고, 알겠어?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동일해질 때까지 움직인다. 모든 현상은 동일해질 때까지 움직인다고. 알겠어? 평등한 세상이지 아주 그냥 아름답죠? 그래서 과학적인 세상이 좀 아름다워요. 평등해지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토리첼리가 이게 몇 센치라는 걸 알아냈냐면 76cm에서 멈춘다는 걸 알아낸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76cm가 우리가 단순하게 1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알겠죠? 여기서는 뭐 1기압이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뒤쪽에는 뭐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근데 신기한 게 있다. 뭔 줄 아냐면 이거예요. 곱게 세웠지.
76이 나왔어. 옆으로 눕혀도 76이야. 누워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76이야. 이해했어?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얘 말한 거 다 있어. 수은 기둥이 왜 안 내려와요? 대기압과 일정에 질 때까지 멈춘 거라서. 이해 갔어?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야, 지금. 누른 남 얘기 됐다고. 괜찮죠? 그래서 기압이 만약에 낮아지면 그만큼의 힘만 채워도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수은의 기둥의 높이가 어떻게 돼? 낮아진다. 이런 얘기야, 그치? 못 많이 했어요? 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 1기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기압은요, 저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그냥 말하는 야, 1기압, 2기압, 3기압, 이렇게 기압이라는 단위 쓰기도 하고요. 센티미터 Hg 보여요? 이게 뭐냐면, 아까 토리첼리가 한 실험이 있었잖아. 76cm, 맞습니까? 그 76cm인데, 수은이라는 거죠, 수은. 수은은 화학식의 Hg야. 그쵸, Hg가 있다는 게 뭐야? 수은, 토리첼리가 한 실험인 저 수은 실험 있지? 그 수은 실험을 따가지고 Hg, 센티미터 Hg. 오케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몇 기압? 1기압, 기압 기본 단위가 되겠지, 이제 앞으로. 저걸 이제 1기압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걸 밀리미터로 바꾸기도 해. 자, 센티미터를 밀리미터 바꾸면 공이 하나만 붙으면 되겠죠?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익숙해지라고, 알겠지? 그 정도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요.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 알겠어? 그냥 그 정도 있다. 거의 이거만 써. 괜찮아요? 자, 그러면 기압의 변화인데,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기압이 변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공기가 장소마다 다를 것이고 시간에 따라, 즉 시간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가 오는 시간대가 달라가지고 열이 이제 가열되고 공기가 어떻게 되고 가열되지 않으면 공기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공기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기압이 바뀌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이에 따른 거는 이제 그거죠. 공기라는 거는 아래쪽에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아래쪽에 깔려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높이가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좀 낮아질 것이고 내려갈수록 대기압이 높아질 거야. 근데 토리첼리도 사람이잖아. 우주인, 외계인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동등한 대류권 높이에서 쟀단 말이야, 저 수은을.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압은 몇 기압이다? 1기압이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1기압보다 낮아져, 높아져? 낮아지겠지.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알겠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보게 되면, 볼까요? 뭐, 높이하고 밀도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밀도는 지금 몰려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지? 자, 높이가 올라갈수록 밀도가 점점 떨어지죠. 맞아요? 밀도가 점점 떨어지죠?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 괜찮죠? 자,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압 자체가 떨어지죠? 그렇대요. 에베레스트는 요 정도 있나봐. 엄청 높잖아. 그래서 저기 올라가려면은, 산소통? 산소통 메고 올라가야 될 거야, 아마. 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겠죠? 이거 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당연하지. 죽어. 못 올라가요. 힘들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숨이 막혀서 못 올라가, 숨이 막혀서. 알겠죠?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현상. 풍선이 점점 커진다. 바깥에 누르는 게 약하니까, 풍선 안에 있는 압력이 더 세진 것은 커지는 거지. 또, 야, 이거 좀 재밌겠다. 비행기의 과자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이거는 좀,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과자봉지, 저, 뭐였어? 비행기 탈 때 과자를, 스튜디스한테 과자를 달라고 하진 않잖아. 아, 진짜. 나 한번 해보고 싶다. 과자 있나요? 과자 좀 주세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과자봉지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 터질 수도 있잖아. 아, 근데 과자 터지면 폭발하진 않을 텐데. 뭐, 아무튼. 근데 좀 해보고 싶어. 주머니에 과자봉지를 싹 가져가가지고. 점점 커지는 게 보일 거 아니야. 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그 다음에 이거. 아, 이것도 이제 비행기 타면 그렇잖아. 응, 맞지?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귀에는 이게 우리가 고막이라고 하지? 고막은 굉장히 얇은 막이거든? 그런데 이게 왜 먹먹해지냐면 우리가 여기 귓바퀴야, 이게. 이게 귓바퀴거든? 바깥에 외부. 외부. 압력이 낮아지지, 바깥쪽이. 그러면 얘가 밀어, 안 밀어? 밀겠지? 그러면 이게 밖에 안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고막이. 그래서 먹먹해지는 거야. 고막에, 고막에 누르는 그 압력이 원래는 이렇게 동일했었는데 이제 바깥에가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 안쪽에서 미는 거야, 바깥쪽으로. 고막이 방향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먹먹해지는 거야. 그걸 조절하려고 우리가 여기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있어. 관 같은 거 하나 있거든. 이게 외부관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내부 자체를 외부의 압력하고 똑같이 유지를 해줘, 얘 때문에. 그래서 얘가 아마 발동할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